자, 투부정사 명사용법 이거 얼른 해버립시다. 자, 너무 쉽게 할수 있어요. To watch a news program on TV is boring이 되겠고, 두 번째는 to take pictures. 3번은 to learn a foreign language. 다음에 2번에 처음에는 to do, to lend, to go, to remember. 8번은 I want you 다음에 to stay up and study 또는 to study and stay up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9번은 his dream 다음에 is to teach English 다음에 마지막 I 다음에 believe her to be honest. 자, 틀린 거 따로 있나요? 뭐 하겠습니다. 다음 자 he does not have 다음에 enough Money to buy grocery. 자, 두 번째는 I have lots of things to do now. 세 번째는 He was the first man to fly across the Atlantic이라고 됩니다. 자, 혹시 1번 틀리신 분 있어요? 없나요? 넘어갈게요. 자, 4번에는 to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on, live on이니까 왜자왜 on인지 이거 혹시 틀리신 분 있어요? 4-5번 아니 5번 자 아마 leave란 말이 나오니까 대부분 다 in을 써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leave in은 그 뒤에 살 장소를 우리가 쓸때 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to leave라는 말 뒤에 좀 꾸며주는 단어가 돈이에요. 그럼 돈 안에서 사나요? 이게 웃기죠. 근데 우리 영어에서 그 이런 수거가 있어요. leave on 다음에 여기서는 뭐 돈. 그러면 이거를 생활비로 살아가다, 이거를 생계비로 살아가다는 뜻으로 쓰이는 게 수거예요. 자, 생계비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요, 살아갈 생계비로 쓸 만큼 살아갈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on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게 이유에 따라서 장소면 그집 안에서 사니까 인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이렇게 그거를 어떤 수단으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on을 쓰기도 하는 거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6번은 안 쓰죠? 7번 with입니다. with. 8번도 x죠. 자, 혹시 틀린 거 있나요? 4, 5번 제외하고. 4번. 자, 우리가 음악은요, 아주 기쁜데요. 우리 영어에서 듣다라는 리스는 혼자 쓰는 경우가 없어요. 무언가를 듣다 할 때는 반드시 뒤에 to를 붙입니다. 물론, hear라는 단어는 듣다인데 이 뒤에는 이런 게안 들어가죠. hear는 그냥 우리가 이걸 타동사라 그러지만, 리스는 반드시 이렇게 to가 들어갑니다. 마치 뭐처럼, 무언가를 보다 할 때는 look이란 단어 외에 반드시 at라는 걸 쓰는 것처럼, 보다란 뜻쓸 때, Watch는 반면 어때요? Watch는 보다는 뜻이지만 뒤에 이런 거안 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에 있는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이제 타동사가 돼요. 타동사. 그냥 바로 목적어를 포함하는. 하지만 listen과 look은 반드시 뒤에 전치사를 동반했어야 됩니다. 자, 알고 가시고요. 더 없습니까? 그러면 자, 넘어갈게요. 9번.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용법? be-to 용법이죠. 자, 그녀는 is going to leave 떠날 예정이다라는 말을 쓸 우리가 be-to 용법. 뭘까? she is to leave. 나머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you must finish. 너는 뭐뭐를 끝내야만 한다는 이때는 의무를 나타내는 be-to 용법입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you are to finish the work by tonight. 전부 똑같이 여기 부분만 그냥 are to, 쉬니까 is to,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뒤까지 적어드릴까요? 이렇게. leave, 여기는 finish. 세 번째는요. 자, no one was seen in the park인데, 이때는요. 아무도 파크에서 목격되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딱히 굳이 뭐 보일 수 없다라는 그 과거의 어떤 내용을 나타낼 때 쓰는데, 뭐,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놔두세요. 이거는 놔두세요. 이거는 놔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은 쉬워요. No one was to be seen이에요. No one was to be seen.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비춤법에 딱히 뭐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각각 쓰이는 to 부정사 각각 자, move to be closer, to get a good grade, 다음에 to find out, 마지막 not to get a cold처럼 이런 것들이 쓰이는 어떤 해석상 무엇이냐죠? 나는요, 나의 의자를 moved, 이동했죠. 그녀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는 목적.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이때 to는 to 부정사죠. 그런데 두 번째 쓰이는 to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에란 뜻으로 쓰이는 알고 갑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해석은 탐 매우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 자,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나타내겠죠. 3번은 그는요, 매우 행복했습니다. 왜요? Find out. 다음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유죠. 자, 그의 아들이 1등을 했어. 상을 탔기 때문에. 상을 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겠죠? 잭은요, 따뜻한 코트를 입었습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알고 있겠지만,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뭐뭐하기 위해서란 말로 목적을 쓰는데, 보다시피 to 부정사의 부정을 쓰는 방법은 to 바로 앞에 이렇게 not을 집어넣으면 부정어가 되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여기는 나랑 했고, 마지막 부분, 여기는 그냥 느낌 되죠? 자, he is careful not to tell the secret. 다음은 I exercise every day to lose weight. 3번은 he was foolish to waste his money. 다음은 he had to study hard. In order to는 우리 기억나요? 뜻이 뭡니까?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뜻이죠. To be a doctor,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다음 enough 다음에 to show me the way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내용 딱히 어려운 거 없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갈게요. 자, 리뷰 와서 채점 먼저 합시다. 1번에 자, 3번 2번에 5번 3번은 to study 3번은 to keep 4번 to study 5번은 question to solve 6번입니다. The man wants 다음에 to attend the lecture. 다음에 7번은 her hobby is to take pictures. 8번은 it is dangerous to ride a bicycle without a helmet. 9번은요. 자, 여기서는 목적어. 다음은요. 보어. 그 다음은요. 또다시 목적어. 마지막 보어. 혹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Promise me not to eat fast food. 13번. 14번은요. I came to return a game city. 15번은요. Try to look at the bright side. 틀려버렸어요? 뭘 썼어? 아, 진짜? 왜 그랬지? 오케이. 그다음 16번은요. A chair to sit on. 17번. I will tell you 다음에 when to stop. 자. 그다음 18번, 2번, 19번, 1. 20번에 5번, 21번에 이때는 너무 쉽죠? C를 to C로 바꿔야겠죠? 다음은 to shares 어딨어요? 동사 원형 써야지. 23번은 to read. 야, 이거는 왜 나왔냐? 그 다음은요, 마지막에가 to talk가 아니고, 누구누구와 이야기할 땐 to talk with나 to talk to를 쓰시면 됩니다.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뒤에 전치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는. 그 다음은요, 명사용법이죠. 명. 그 다음은 형용사. 그 다음은 부사. 마지막 명사. 자, 이때는
동사가 have가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뭘로 바꿔야겠어? To spend죠? 다음은 to worry. 31번에 2번까지. 자, 여기 중에 틀린 거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12, 19, 20? 오, 오케이. 또? 15번. 없습니까? 우리 연지는. 12번에, 자, 아, 14분, 미안, 12분 맞네요. 내 눈이 이상한가 봐요. 자, 얘를 우리가 하기 앞서 10번을 잠깐 볼게요. 뭐냐면, 9번과 10번도 좀 봐야 될것 같아. 우리가, 보세요. 이 문장을 9번을 한번 볼게요. 그는 주어, 희망합니다. 자, win the race란 것은 경주에서 이기다? 이게 그라는 사람이 될 수는 없죠. 보호라는 말은 우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거나 또는 주어 자체를 의미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라는 사람이 바라는 내용은 이거지. 그가 결국은 그 레이스에서 우승한다라는 그런 행동과 일치한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항상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앞에 있는 단어랑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여기서 없으니까 목적어야. 그런데 다음 거는 나의 꿈과 음악가가 된다라는 거 어때요?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얘는 자연스럽게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라는 주인공, 그는 원한다. 더 많은 과일을 먹는다는 것과 그가 같을 순 없죠. 그죠? 자, 물론 같을 수 없다는 말은 조금 우리가 이제 명사 단어일 때 상관없는데 그는 원하는데 그가 원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야. 대상이 바로 더 많은 과일을 먹는 게 그가 원하는 어떤 그 행동이죠. 자, 그런데 내가 에스크는 묻다가 아니고 이때는 부탁하답니다. 누구에게? 그라는 목적어에게. 일단 여기는 보세요. 나하고 그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얘 뒤에 있는 힘은 뭐가 되는지 자연스럽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그의 숙제를 제 시간에 끝낸다라는 행동. 이거는 누가 한 행동일까요? 부탁했으니까 누군가 행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라는 사람이 이 행동을 하겠죠. 그죠? 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느냐?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he라는 주어가 아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해석이 되겠고 그다음 이거 넘어갈게요. try를 빼먹은 거니까 그냥 remind란 단어. 기억나게 하다죠. 의사는 나에게 기억나게 했다. 그 약을 우리가 뭐, 어떻게 먹는지라던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의문사 하나 남았죠. 의문사 뒤에 보다시피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비슷한 게 5번도 to 부정사 뒤에 들어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능동의 형태고, 그죠? 얘는 지금 수동의 형태예요. 자, 그러면 약을 take란 말은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제 약을 먹어야 되는지라는 뜻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인가요? 그의 계획은 자, 첫 번째 버스에 타는 것 입니다. 일단 해석은 못 마는 것이라 해석됐죠. 우리가 to 부정사가 못 마는 이렇게 명사라고 쓰이는 경우는 뭐인 경우? 해석이 못 마는 것, 기로 해석이 되는 경우. 일단 얘는 명사예요. 명사 중에서도 그의 계획과 버스 탄다는 것은 같은 내용이죠. 그럼 굳이 명사 중에서도 이때는 보어의 역할로 쓰이는 명사의 역할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자, 딱히 어려운 게 없어서 여기서 넘어갈게요.